내일 졸업하는 아이. 안녕하세요. 졸업생 이름. 아 이름. Zachary. 아 Xavier. Xavier. Sim Kalin. 네. 아 이모야 지금 살짝 어색한데. 반갑죠. 네. 남자다 남자 춘해 남자 남자 자리. 조카들의 너스레 그저 웃음만 나오는데요. 보이시죠? 돈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다 가고 이거도 좀 부셔줘야 남자답잖아.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이거는 한 3일 신어야 돼. 응? 근데 진짜 맞아요. 진주잖아 이거 진짜냐고. 아니야? 걔네들 좀 무기는 애들이 다 있어. 이모 목걸이까지 목에 걸고. 판타스틱이야? 그런데 이것저것 챙기는데 이모 예쁘게 입고 와야 된다고. 그렇게 말했어 이모한테? 네. 남들보다 더 예뻐야죠. 남들보다 왜? 왜? 네? 저희 이모니까. 또 이제 카메라 보고 얘기해. 이제 두 달 있으면 또 대학교 가야 되니까 뭐. Yes, please. 그래도 마음 가짐 좀 하고요. 지금 또 다른 저의 인생의 한 걸음이라고 그래요. 있는 실력 몽땅 발휘 중입니다. 칼질도 꽤 익숙해 보이죠? 아니 뭐 어디 평생 뭐 학교 생활하면서 남들 이렇게 막 부모님들 딱 이렇게 올 때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아무도 없었었는데 졸업식 때 딱 와줘서 이제 뿌듯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애들 앞에서 또 살 빠진 거 어때? 뭐? 피곤한 거 아니야? 네, 비타민 주스. 아이고, 기특하기도 하죠. 조카들 이모 포즈에 눈을 뗄 줄 모릅니다.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두는 데에는 재원 씨만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되게 자연스럽죠. 저는 지금 솔직히 좀 계속 뭐 배우고 있어요. 배우고 싶어서. 현재 가 꿈은 노래인데요. 잘 되면 만능 엔터테인먼트 해보고 싶고 좀 그냥 네, 그래도 이모가 훨씬 선배님 훨씬 잘하시니까 배우려면 좀 배우려면 사랑스러운 여배우 신혜진의 스타 인생 극장 지금 시작합니다.